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심연옥 한국 유전자 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유전자 협회. 그죠? 그죠? 유전자 협회라는 게 언제 생겼고 뭐 하는데요? 아, 저희는 그 2016년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직접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직접 의뢰 방식인 DTC 유전자 검사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12종을 허락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전자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자기의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그 DNA 라이프 스타일 컨설턴트라는 그런 새로운 그 창직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DNA 라이프 스타일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2016년이 이제 그런 법령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준비해서 그 전에도 몇 년에 걸쳐 준비 과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누가 유전자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아, 저희가, 예,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한국 화장품에서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런칭을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 이제는 미래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에 맞춰서 하는 그런 맞춤의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 이제 자기 그 개인에 맞춘다는 거는 가장 그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DNA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맞춤의 시대가 오고 모든 제품들도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제 다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그 자기의 소중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옆에서 돕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보고 이렇게 자기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좀 힘이 그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 네네네. 얼마나 들고 며칠 걸리고 이거는 저희가 분석 분석을 이제 하면 의뢰를 하면 그 분석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 업체에서 의뢰를 하면 예전에 이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종을 이제 한 15만 원 정도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지금 국가에서 이제 54종까지 작년부터 이제 확대해서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54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금액이 한 19만 9천 원, 가장 저렴하게 했을 경우에 19만 9천 원에 이제 54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54종 안에는 뭐 각각의 영양소 부분이나 뭐 운동 부분,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성인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뭐 비만이나 혈압,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각각의 가지고 태어난 소인, 유전적인 소인을 여기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결과 보고서가 이제 한 23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파일로도 받아볼 수 있고 이제 책자로도 또 신청을 하시고요. 얼마나 걸려요? 나오는 나오는 데는 한 2주 정도 2주? 걸려요. 네네. 네.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이런 결과 보고서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파일이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자기의 그런 그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인을 저희가 이제 다 결과 보고서에 나타나 주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네. 예, 그러면 그 침을 그죠 어디에다가 네네, 타액으로 타액으로 예, 타액으로 이렇게 그 가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집에서 그렇죠, 이제 집에서. 배달을 받아요. 그 키트를 유전자 키트를 배송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타액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거기 설명서가 다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타액을 이제 거기다 해서 보존액을 이렇게 부어서 이제 보존시켜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택배가 이렇게 착불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화로 신청하면
와서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주 후에 이런 결과 보고서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23andMe를 초창기에 했어요. 초창기 할 때는 99불 10만 원 정도 했고 그때는 이제 질병까지 막 다 알려줘서 뭐 내가 뭐 몇 살 되면은 뭐가 나오고 뭐 당뇨가 확률적인 오고 거죠. 확률적인 거고 우리 아들은 보니까 그 당시에 스물 몇 살인데도 뭐 그 가우츠가 걸린다, 통풍이 걸린다, 뭐 40 이후에 뭐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 그 후에 또 그게 못하게 또 그죠? 의사들이 반대해서 막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54종까지 할 수 있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질병이나 뭐 암이나 이런 이제 의료적인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조금 아직은 규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대사증후군 쪽고 건강 관리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웰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야에 있는 것들은 지금 54종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 말고 질병이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검사 업체에서 연계돼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들에 가서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도 검사가 가능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딱 54종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제 이렇게 DNA 칩으로 들어가면 모든 그 항목이 검사가 다 되기는 해요. 다 검사가 되는데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검사가 되는데 결과 보고서에 나올 수 있는 건 법적인 테두리가 이제 54종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질병 부분도 볼 수 있으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 업체에서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본인의 질병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사증후군이니 해서 그 뭐 영양소 운동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운동을 할 때 뭐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고 남들하고 똑같은 운동을 해서 자기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난 약간 이제 근력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유산소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지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 검사에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본인한테 맞는 필요한 운동들을 골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도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뭐가 몸에 좋다 그리고 이제 유행처럼 영양소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런 그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것들 그렇게 추천받아서 이렇게 이제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운동법이나 식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 컨설턴트가 이제 그런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가 맞다, 티가 맞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죠. 다 카페인 대사 그거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카페인 대사 흡수에 관련돼 있는 유전자를 보고 이 사람은 카페인이 이제 굉장히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티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그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저희가 그러는데 그게 이제 흔히 보면은 뭐 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좀 게으른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보면은 그 잠을 자게 하는 그런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그게 5시간이 늦게 나온대요. 일반인보다. 저녁형 인간들은 본인이 자기 싫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뭐 늦게 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단은 그게 일단 5시간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자기 개인 특성을 파악하면 아예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리듬을 거기에 맞춰서 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그 생활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들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이거 정말 좋죠. 누구든지 다 배워야 되겠네. 그렇죠. 자기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무슨 지식 그죠? 정보죠.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우리는 주로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일례로 이제 저희 협회로 연락이 한번 왔어요. 이제 어떤 검사 업체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과정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한번 공부를 해서 가족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좀 자기가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러셔서 저희 공부를 그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듣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요. 네. 이게 또 직업으로도 가능한 게 계속 지금 올해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업체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한 뭐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출시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도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업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 유전자 공부를 처음부터 기업에서 시키기에는 너무 벅차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시는 그런 인력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저희한테 이제 이런 컨설턴트 요 과정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 이제 상담할 수 있으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제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유전자 맞춤의 그런 모든 제품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시고 또 이런 이제 업체들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취업도 할 수 있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뭐 저는 미래학자니까 네네네. DNA, 지놈, 뭐 이런 분야의 AI, 네, 그죠? 네. 제가 일반 인공지능협회 회장, 그 다음에 오픈코그 네. 회장, 한국 대표 뭐 등등 네.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종류의 직업이 부상한다라는 거는 네. 뭐 제가 UN 미래보고서 지금 세계 미래보고서에서 네. 20년 전부터 써온 것들인데 네, 네. 최근에 저희 네. 제 친구, 이제 미래학자죠. DNA 매치메이킹. 네네네. 그래가지고 DNA 가지고 이제 네. 중매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딱 맞게 DNA 네네네. 매치메이킹 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미국 사람인데 매치메이킹 할 때 정말 읽어야 할 게 많다. 네네, 맞아요. 유전자 검사를 일단 네. 하고 그죠. 네네. 읽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자기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몇 명 컨설턴트를 네. 정해가지고. 네. 자기 그 다음에 뭐 AI 데이팅도 있어요. 걔네들도 네. 또 그 네. 기업도 그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네. AI 데이팅에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회사들이 한 개 두 개 막 생겨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은 전부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예 네가 이제 만약에 DNA 컨설턴트 자격증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유전자 기초 이론 같은 게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놨네. 그죠? 네. 교육 과정에 이제 동영상으로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일반 과정부터 이제 지도자 과정. 그러니까 일반 과정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강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최상위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아예 이쪽에 이제 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일반 과정은 온라인으로 지금 한 17강 정도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17강 정도를 듣고 이제 한번 좀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으시고 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시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 보시고 60점 이상이 이제 드시면 이제 합격을 하시고요. 저희한테 리포트를 하나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그걸 이제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항목 3개 정도를 골라서 이제 컨설팅을 직접 하는 거를 리포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다른 분들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리포트를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서티피킷을 자격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수료증이라 그래요?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디플로마예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디플로마를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이제 이수하시고 이제 어떤 그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좀 능력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업체들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매칭을 좀 해드리고, 저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DNA 공카스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커플 매칭하는 업체에서 DNA 검사를 해서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젊은 층에서는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각자의 조건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직업이 뭐고 뭐 키가 얼마고 뭐 외모가 어떻고 그렇죠.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매칭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요. 그리고 전혀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직업도 공개 안 하고 이래서 DNA 검사만으로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조건들을 다 매칭한 것보다 더 성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고 저도 제 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이게 수명도 나온대요, 수명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찍 죽는 사람하고 늦게 죽는 사람하고 같이 매칭할 게 아니라 또 아침형 인간이죠. 네,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 커피 좋아하는 사람, 뭐 네,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 이렇게 네, 맞출 수도 있고. 맞아요. IQ까지도 대강 맞춘대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하고 너무 좀 무식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이세를 위해서. 아무튼. 네. 좋은 세상이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매칭도 이제 점점 이제 이게 활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2026년이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가 예, 유전자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검사하는 속도로 봤을 때 2026년 정도 되면 10억 명 정도의 그 유전자 데이터가 쌓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다 유전자 정보가 활용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그렇죠. 통해서 모든 이제 예, 사업에서 23andMe는 지금 구글의 얘기죠. 예, 전 창업주. 예, 창업주의 와이프가 네. 해요. 그거 할 때 네. 저희들이 그 뭐라 그러지? 시연회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 제가 네네네. 갔었어요. 네네네. 우리 물리학자들이 가가지고. 네네. 저희는 알죠. 네네. 얘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값싸게, 그죠? 그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하고 네네. 하느냐.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10억 명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명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약을 다 만들 그렇죠. 수 있고요. 모든 종류의 화장품을, 최고로 좋은 화장품을, 그죠? 늙지 않은 화장품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왜, 유전자를 분석해보고, 네네. 그죠? 이런 형이, 70, 뭐, 그러니까 10억 명 중에 7억이 네네. 이런 거다, 네네. 이런 네네. 종류다 하면, 2억에 맞는 그렇죠. 알약을 만들고, 네네. 그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장사예요. 네네. 우리 선생님도 일찍 그죠? 이쪽 분야에 잘 들어가셨네. 저희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은 저희가 최초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 최초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사업도 하고 또 연계가 되는 어떤 플랫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 돈은 네. 뭐 굉장히 비싸요. 저희가 40만 원에 지금 예. 교육과정이 저희 이제 진 스터디 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스터디 진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일본 과정 일반 과정을 거기서 이제 결제하시고 등록하시고 거기서 이제 교육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 진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저희가 이제 따로 유전자 검사 이제 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유전자 검사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제가 금방 찾아봤어요. 스타디진을 찾아보니까 네. 사이트가 일반 과정 이렇게 네. 돼 있고 네. 그죠? 뭐 손쉽게 네. 다 선택할 수 있고 이게 네네.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렇죠. 한밤중에도 신청할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렇게 모아서 교육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온라인으로 기획이 돼 있어서 온라인 과정을 이렇게 이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움 카드라고 내일 배움 카드라고 이제 우리 그 국가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움 카드 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또 컨텐츠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심사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심사 통과되고 하면은 배움 카드 신청하시면 또 교육을 좀 싸게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저희한테 이제 그런 라이센스 비용만 이렇게 추가로 하시면 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 카드 이제 거기 9월 정도에 런칭이 될 것 같아요. 9월에 네네. 지금 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 들어가요. 근데 배움 카드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배움 카드 저도 알아요. 네네. 예, 예.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I넷이라고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네네. 보면 DNA 컨설턴트라고 아예 에, 이게 신문입니다. AI
AI는 뭐 AI 영어고죠. 네트는 net.link. LINK 연결시킨다고 해서 여기 그 이 신문에 요 코너 하나를 아예 만들어놨어요. 아, DNA 네네. 컨설턴트하고 1인 법인 네, 구독 경제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료를 계속 저희가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미래니까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니까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고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과정까지 만들어놓고 자 이 과정을 듣고 나면 취직이 되거나 뭐 어떤 식으로 그죠 유용할까요? 우리가 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미래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기업체들 단체 교육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체들에서 이런 이제 교육 그 받으신 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육과정 이제 들으시고 저희한테 리포트를 내시면 그 중에서 좀 우수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는데 그런 이제 조건들이 보통 보면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시하는 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주로 이제 고객들 DNA 검사하시는 그러니까 고객들을 풀타임이 아니었는데도 그죠? 200만 원이죠. 그죠? 네,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주부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다. 자기 시간에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니까 부담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러네. 막 출퇴근에 부담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업체들하고 지금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생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아, 네. 우선은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죠? 이 일자리를 만약에 뭐 몇백 명 또는 뭐 몇천 명이 이 DNA 컨설턴트가 됐다 하면은 하나의 파워로 그죠? 그럼요. 정부에게 요청해서 하나의 뭐 우리 그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뭐죠? 과외 하는 선생님 그저처럼 뭐 노조를 만든다거나 뭐 일자리를 달라고 왜냐하면 요즘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점점 그렇죠. 많이 사라지고 AI 그렇죠. 인공지능이 다 뺏어간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인간이 앵벌이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DNA는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따라야 되고, 그죠? 나 자신의 몸을 위해서 따라야 되고, 크게 부상하는 일자리입니다. 크게 부상하는 직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부동산, 이거 끝났어요. 부동산 뭐 한다고 공부하지 마시고, 뭐 다른 거 여기저기 투자 뭐 순간이고, 그죠? 이럴 수 있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는 또 미래에는 크게 부자도 없고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다. 평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많이 땡겨 쓰고 나눠서 쓰고 기본소득 들어온다. 근데 뭔가 해야 할 그죠? 내가 하루 종일 아니면 60평생 놀 수만 없잖아요. 자기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아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유전자 검사를 비유할 때 일기예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올지 뭐 태풍이 불지 뭐 어떨지 이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대비를 하잖아요. 내일 당장 태풍이 오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저께도 왔지만 그렇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비가 올지 태풍이 올지 그걸 미리 좀 알아본다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한다면 자기가 타고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만약에 안 좋게 타고났더라도 미리 예방을 해서 발현시키지 않게 발현을 늦추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 그 몸에 대한 인체의 설계도인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걸 자기 몸의 그런 정말 사용 설명서를 얼마나 알고 있냐,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앞으로 정말 100세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전자 검사를 많이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저희 협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은 뭐 십몇 년 전이거든요. 14, 5년 전에 통풍이 온다라고 하니까 막 통풍에 대해서 조사를 막 그럼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멸치 볶은 거 그거는 안 먹어요. 아, 그죠? 라든가 뭐 이렇게 맥주도 좀 덜 마시고.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조절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온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잘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당뇨가 온다 하면은 열심히 이제 그죠 엑서사이즈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봤대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이제 유전자 그 검사 업체에 통계를 내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의 그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게 뭐 너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기가 막 너무 겁에 질려서 뭔가를 너무 뭐 과잉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과잉으로 하더라도 조심하고 또 자기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뭐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게 국가적인 의료비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의료 보건 비용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좀 뭐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얻는 이익이 더 많다. 실익이 더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FDA에서 이제 승인을 해 줘서 뭐 집에서 그 23미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 유방암, 뭐 알츠하이머, 치매 검사 다 가능해요. 다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규제가 심한 편이죠. 점점 풀릴 거라고 저희는 풀리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데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 DNA 컨설턴트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공부를 해요.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들, 우리 딸, 내 자녀가 무슨 질병을 걸리고 어떤 식으로 아침형 인간인지, 그죠? 얘는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할 건지, 앞으로 뭐 사업하라 해야 될지, 그게 가장 큰 관심도인데, 아이에게 세트로 이거 조사를 할 때는 좀 뭐 싸게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뭐 한 가족이 같이 할 경우에는 뭐, 그런 프로모션을 좀 해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한 가지 같이 하게 되면. 같이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아이를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더 빨리빨리 배우고, 그렇죠. 훨씬 더 이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이건 실제로 자기 실력이 돼야지, 그죠. 상담을 하죠. 네네네. 상담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상담사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네네. 이제 네네. 그 위에다가, 그죠. 네네. 지금 뭐 조금, 지금 현재는 4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현재 40만 원은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그 검사는 지금 원래는 검사가 지금 54만 원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협회에서 좀 특가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게 19만 9천 원.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특가로 지금 하고 있는. 오, 상황이에요. 한시적으로? 네네, 한시적으로. 한참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는 지금 굉장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한 3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통. 시중에서는. 시중에서는 30만 원대. 19만 원 이렇게 10만 원이나 싸네. 자, 그러면 그거 어디다가 연락해야 돼요? 그거? 저희 이제 협회로. 연락 주시면. 협회 이제 홈페이지에 한국유전자협회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협회에서 이제 안내를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진에 또 들어가셔서 이제. 아, 거기도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교육과정은 스터디진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한국유전자협회는 또 협회의 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육사이트로 또 바로 링크가 걸어져 있으니까 옮겨가시면 되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른 여러 군데 그죠 돌아보지 마시고 미래학자 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고 부상하는 일자리고 만약에 사실 뭐 금방 일자리가 안 생겨도 우리 아이, 내 남편,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내가 분석해주고.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의 장래를 볼 수 있어요, 유전자를 보면. 자,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심연옥 선생님, 한국유전자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